인천 앞바다 유조선 충돌 사고로 기름 오염이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또 충청남도 태안군 앞 서해상에서 또다시 1,800톤급 유조선과 화물선이 충돌해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방송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태안군 수원면 만리포 해수욕장 서쪽 20km 해상에서 여수를 떠나 인천으로 가던 1,800톤급 유조선 동양호와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핸드 청호가 어둠 속 짙은 안개에 막혀 서로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파나마 선적 핸드 청호의 오른쪽 앞부분이 부서지면서 2번 연료 탱크가 길이 2m, 폭 10cm 크기로 터져 바다로 기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핸드 청호에 터진 연료 탱크에선 500리터가량의 기름이 유출됐으며 충돌한 두 배는 해상에 정박해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안흥지구 해양경찰대에 경비정 두 척이 출동해서 핸드 청호의 기름 유출구 앞에 이중 오일 펜스 140m를 설치하고 방제 작업을 펴고 있으나 기름은 계속 바다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흥지구 해양경찰대는 핸드 청호의 연료 탱크에 실려 있는 기름을 다른 배에 옮겨 싣는 작업을 서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MBC 뉴스 김천호입니다.